네, 행정체제 개편 도민참여단은 새 행정체제 모델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행정구역은 동서제주시와 서귀포시 세개 구역으로 나누는 걸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수기토론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곧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수기 토론회에서 도민 참여단 320명의 설문조사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세개 구역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 참여단 64.4%가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꼽았습니다.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였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 선호 이유로는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 이유로는 행정시장 선출은 원하지만 기초의회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습니다.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에 대해서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55%,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군과 서제주군 4개 구역은 42.5%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수의 차이는 40명이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이번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세개 구역 안을 골자로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큰 틀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도민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 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구 용역진은 오는 12일 도민 보고회를 통해 실행 방안과 주민 투표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또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때 적지 않은 논란을 빚었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인 기관통합형 같은 기관 구성 다양화의 도입 여부,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안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